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넘치는 것은 오히려 모자름만 못하다고 했는데 근면과 성실함은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로우면 본성에 따라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고 청렴과 결백은 높은 풍도이긴 하지만 인정이 없고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따진다 하면 남을 돕거나 원만한 일처리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물론 맡은 일에 실수가 없도록 걱정을 하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본받을 점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떠맡은 것처럼 심각한 표정이나 짜증을 내가면서 어떤 일에 외골수로 매달리고 또한 전혀 빈틈없이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따지기를 좋아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정과 협잡, 또 한탕주의의 사고관이 팽배해 있는 요즘 자기 자신만이라도 청렴결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너무나 지나쳐서 남의 근심이나 걱정까지 외면을 하면서 자신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비로운 불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자신을 돌보는 그런 여유로운 근면 성실함과 또한 남의 어려운 여건이나 처지도 생각을 하고 함께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자비와 량이 배합된 그런 청렴 결백을 지닐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행복의 진리로 편안함을 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불교의 반성과 각오를 통해서 많은 답과 불상을 조성을 하고 복을 얻고자 불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불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자각 각타 각만의 성불에 있으나 그 성불의 보답은 중생 제도에 있고 그것은 또한 전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 있는 그런 신진 학자들의 양성과 자유롭고 깊이가 있는 이론적 연구와 발표 그리고 용기 있는 불교의 쇄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첫째로 산속에 은거해 있는 불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승계, 지계 또한 수행, 정신 등은 우리 불교 순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되고 있어 왔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45년간을 중생들과 더불어 생활을 해왔던 것이나 대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현대 포교의 기능과 정신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참다운 불자는 보살에 자각을 하고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지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리에 의한 지혜를 터득하고 일여평등의 통찰력과 자리이타의 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기복 위주의 예배만을 또 기도만을 강요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소원을 기대하는 그런 맹신사상은 결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빨리 터득을 하고
가장 보편 타당한 부처님법에 의한 실천행을 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은 셋째로 우리는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장엄과 불교미술의 훌륭한 가치를 지니게 하고 우리 문화의 한국 문화의 뛰어남을 자랑을 해왔지만 자칫 무리한 대작불사의 유행으로 해서 외형이나 허례의식 또한 재물중시주의나 스님들의 타락과 부도덕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음은 넷째로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날이나 어려운 때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을 찾게 되다 보니까 타 종교처럼 법회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또한 신도들의 모임이 원만해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부처님법이나 교리를 배우기도 어렵고 또한 배우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간간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은 다섯째로 사찰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동안은 우리 대부분의 사찰에서 주로 불전과 시주금에 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찰의 운영 방식이나 종단의 어떤 경제도 연구되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사찰 수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또한 여섯째로 사회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은 계속 높아만 가요. 현대적인 또 다양한 학문은 진보적이고 일변도인데 대중을 교화하고 우리 불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어떤 교육 및 불자 신도들의 교육도 그에 상응하게 폭이 넓고 깊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리고 일곱째로 우리 불교도 타종교의 적극성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점점 더 도시 속으로 사회 속으로 또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개척적이고 적극적인 포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 사회사업과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죠. 또한 여덟 번째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투자와 희생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보다 올바른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해서 떳떳한 불교인의 자세를 확립시키고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불교를 재인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홉째로 과거의 이론이나 제도에서의 값진 전통을 옳게 살리고 현대 생활에 적응시켜서 가치화를 하는 불교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죠. 현대화를 위한다 해서 무조건 과거의 이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값지게 살려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한 현대인의 감각이 알맞는 불교라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우리 불교를 대중화하는 일인데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누구나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언제나 어디에서나 행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열한 번째로 우리 불교를 생활화하는 일이에요. 불교 그 자체가 냉정히 보면 생활이고 생활 그 자체가 알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불교는 모든 생활인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따로 떼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생활을 가진 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생활을 가치화하게 될 때에 비로소 불교의 구경열반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몇몇 불자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각고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년여 정도 불교 공부를 하신 손고사님의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성립과 사상에 대한 내용인데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세계 4대 종교의 하나로서 인류의 스승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완비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듬어지고 체계를 갖추어 왔다. 불교 교단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후부터 시대 상황과 사회 변천에 따라서 계율과 교리 이해와 실천을 놓고 20여 개의 부파로 분열하기 시작을 했으며 이러한 분열은 불교 교리의 체계적인 정리와 사상적인 논리를 발전시킨 데 반해서 불교를 철학화시키고 형이상학적인 역량을 만들어서 대중화보다는 어떤 전문화를 종교적 사회의 실천보다는 개인의 해탈을 위한 은둔을 초래하였다. 그 제가불자들과 진보적인 일부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처럼 불교를 쉽게 대중들에게 접근을 시키고 중생구제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중신앙운동으로 변모를 시켜서 대승불교의 원인을 만들게 되었다. 대승의 정신은 중생구제를 근본 사명으로 하고 지혜와 자비와 원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격 완성을 수행을 하는데 즉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과 너와 내가 함께 이룬 자리이타의 근본 이념을 원칙으로 한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고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원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쳐 욕심과 번뇌와 어리석음을 비우고 정신적인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장소에서 인내하고 존중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공양이고 불자들이 지니어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한다. 오랜 동안 많은 종교와 사상들의 어지러움으로 갈 길을 몰라서 방황을 했는데 이제 불법의 인연으로 다수의 진리를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을 하고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욕과 목표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한량없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한 귀퉁이나마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부처님의 보배로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전법자의 길로 접어들고자 기원을 해본다. 예, 소승과 대승불교의 형성과 논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 명료하게 밝혀주신 좋은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중생구주와 어떤 전법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올바른 전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소승적 구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대승적인 중생구제의 사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깨달음은 전법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전법은 올바른 부처님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승과 대승, 즉 2판과 4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네, 좋은 글이었어요. 다음은 조거사님의 보시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푼 자는 기억에서 잊어야 하고 베품을 받은 자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시해 주고 있으나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자연 역시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보통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요 보시가 아니던가.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위해 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일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도 하고 이름을 내어 과시를 하기 위해서도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보시를 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동량할 기운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고,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라고 한다. 사실 알고 보면 보시란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오, 용서하는 마음도 보시이고,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도 보시이고, 하심이나 겸양 또한 보시이다. 좋은 일 하는데 재물 없음을 탓하지 말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자신이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인과경에는 설해져 있다. 모임의 화합을 위하는 것,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 아픈 사람의 간호를 하는 것,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고 장애인에게 온정을 베풀고, 노약자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 모두가 훌륭한 보시가 아닐 수가 없고, 지장경에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백천생의 칠보가 구족이 된다라고 하였다. 불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요구하는 종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나 훌륭한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시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으로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크게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로 구분을 하는데, 재보시란 물질적인 보시를, 법보시란 훌륭한 가르침의 보시를, 무예시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심적인 평안함을 주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진보시, 장기기증 등 살을 떼어주는 신명시,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 온화하고 미소를 짓는 얼굴에 환 연색시,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언사시, 예의 바른 행동의 신시, 착한 마음의 심시, 자리를 양보해주는 상좌시, 사람을 채워주는 방사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법구경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명예 그리고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시는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등의 삼륜이 청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형성이 될 때에 부처님의 마음과 진리를 실천하는 올바른 보시행이 아닌가 한다. 예, 부처님께서도 불자의 실천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공덕이 바로 보시다라고 하셨어요. 조사님의 글 보시에 대한 좋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거사님의 어떤 불교의 근본 교리와 목적에 대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는 자리 이탈을 완성을 시키고 보살행을 실천을 해서 선업의 공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아집과 아만에 가득 찬 그런 기복신앙의 타종교와
혼돈을 하면서 또한 불교 또한 어떠한 절대자에 의해서 구원이나 은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교리나 예법 그리고 기본 윤리도 모르는 채 기복에만 매달려오는 것이 바로 현실의 불교이다. 불교란 부처님께서 즉 깨달은 자께서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종교이다. 보편적이고도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를 믿고 충실을 하고 이러한 진리는 어떠한 절대자나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든 나오지 않으셨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이원기법과 사성제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겪는 현실 고통은 운명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원인과 조건에 의한 인과응보이고 우리의 고통은 결국 무명과 탐욕으로 인해서 비롯이 되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연기법과 사성제는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을 설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가르침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실 극복을 위한 창조적 비판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실천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선정은 많은 과보와 이익을 그리고 지혜가 뒷받침된 마음은 바로 생존으로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에 수순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멀리하고 삼독심을 제거를 했을 때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열반에 들 수가 있는 것이리라. 예, 너무나 지극한 핵심적인 부처님의 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어요. 부처님께서도 당신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를 깨치신 분이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깨우치신 부처님께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우리 역시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처님법을 배워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불교의 핵을 말해 주신 듯 하네요.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행복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